15살의 파라아부 알콤사는 9살부터 배우기 시작한 복싱에 푹 빠져 있는데요. 복싱은 수십 년 동안 남성들에게만 국한됐던 스포츠 중 하나지만 파라와 같은 여성들도 복싱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복싱 훈련을 하기 위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최초로 여성들을 위한 복싱 클럽이 문을 열면서 이 지역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힘든 훈련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곳이지만 그녀들은 그 속에서 열정의 불꽃을 피워냅니다. وانا صغيره بحب الملاكمه ونفسي العبها في مكان زي اليوم في الحلبه وفي لعب اساسي وواحد لما كتاسون لاعب مايك تايسون مايك تايسون لاعب محترف له تقريبا 54 سنه بمارس الملاكمه فاز اكثر من بطولات عالميه واخذ المركز الاول واليوم انا مبسوطه في مكان واسع انه بنلعب اكثر 복싱 클럽이 생기기 전에는 그저 기본 훈련만 해왔지만 이제는 코치의 가르침을 받아 프로복서 못지않은 면모를 보이는 그녀들. 묵직하고 날렵한 주먹의 모습만 봐도 복싱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죠. انا كمدرب يكون عندي مركز للنساء فقط. حسبت انه يكون الاول على مستوى فلسطين. الحمد لله كان من خلال كان عندي 40 بنت في حاصل. 여전히 여성들은 복싱 훈련을 할 때 남자들처럼 짧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을 순 없지만 그녀들은 복싱을 정식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가자지구에 생긴 희망의 공간. 앞으로도 그곳이 여성 복서들의 빛나는 열정이 가득한 곳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레바논에서는 경제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부들을 위해서 한 업체가 버려진 채소와 과일 쓰레기를 액체 비료로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비료는 다양한 종류의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만드는 만큼 수입 비료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 화학 비료와 비교했을 때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الان الجلوبلايزر هي لوكالي مانوفاكتشرد موجوده بقلب لبنان البقيه العضويه اساسا موجودين بقلب لبنان فالتصنيع بيكون عم بكلف اقل فلهيك بيقدر المزارع يكون عم يستفيد من البرودكت بانه يكون السعر اقل عن باقي الاسعار اللي موجوده بقلب 이 액체 비료는 채소와 과일 폐기물을 잘게 갈아서 분변과 섞는데요. 이때 다양한 동물의 분변과 조합하고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진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액체 비료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연구팀은 온실에서 재배하는 채소로 사전 테스트를 거친 뒤 그 효과를 확인하는데요. كثير مزارعين جربوا منتجنا ونحن هذه الطريقه اعتمدناها انه المزارع ياخذ سامبل ويجرب. في ناس كثير طلبوا هذا المنتج والحمد لله النتائج كانت كثير عم تعجبهم جربنا على البندورة على الخس على البطاطا على كثير مزروعات عم نحكي بمنطقة بعلبك وعم نحكي كمان برات بعلبك عم نحكي صوب جبجنين عم نحكي صوب الجنوب صوب بيروت 농부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면서 화학 비료보다는 100% 유기물로 환경에 도움을 주는 액체 비료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찰이 카나리아 제도 앞바다에서 수상한 가축 운반선을 발견하고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배에서는 다량의 코카인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숨겨둔 코카인을 압수하고 탄자니아, 니카라과, 시리아 등의 국적을 가진 선원 28명을 구금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밀수업자들이 불법 화물인 코카인이 추적당하지 않도록 가축 운반선을 이용한 거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배에 실려있던 코카인은 총 4.5톤으로 시가 1억 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